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에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시장의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강하게 순매수해주면서 3,1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현재 3,113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외국인 기관의 좋은 수급으로 오늘 시장 코스피는 뭐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개인이 강하게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역시 코스닥도 0.3%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조금 바뀐 걸까요?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고 상승하려는 기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 확연한 그런 시황의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아 이제는 뭔가 내가 담고 또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거고 아니면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시죠? 종목 상담 여러분들 가장 필요하시고 또 원하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 종목을 왜 매수하고 싶으신지 그런 이유까지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여러분들 매수해도 괜찮을지,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될지,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빨리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냐? 자,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로 바로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QR코드 방법을 잘 모르겠다, 사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늘 드리지만 저희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거나 1대1로 채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저희는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아니면 QR코드 인증해 주시는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지 저희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접근하는 일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밌게 또 그리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S&P 500 지수가 미국에서 4,000선이 돌파가 됐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런 힘을 받아서 코스피가 다시 3,100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주가 또 어떨지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김선아 전문가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전일 미 증시는 미 국채 금리의 하락 그리고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S&P 500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미 국채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금리가 1.7%를 하회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또한 1.7%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약 500억 달러를 반도체 쪽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 또 대만의 TSMC에서는 생산 확대를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이어졌는데요. 투자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비트코인 강세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코스피 3,100 그리고 코스닥 950포인트가 지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상승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선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금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김선아 전문가인데 댓글이나 뭐 유튜브에 미녀와 야수 컨셉이다. 금요일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처음 김선아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봤고, 자 이번에는 우리 상남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장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수가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근원적이니까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웠고 2950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들 깨려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구간이 변곡점이고 어떻게 그 변곡점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온다면 가장 싼 가격에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가격대에 뭐 장이 흔들리고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확실히 깨지지 않은 자리에서 미리 시장보다 먼저 판단해서 하락이야. 갑자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거품이 쌓았다, 버블이다, 이렇게 왜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실물경기가 못 따라오는데 시장이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한창 3천 깨졌을 때 많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올라오니까 이제 시장이 좋고 견조하고 이제 수급이 돌고 이런 좋은 뉴스만 나와요. 안 좋을 때 안 좋은 뉴스를 보고 파는 사람들은 이제 사겠다는 문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또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문자도 많이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겁날 때 시장 안 좋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파신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지금도 시장이 좋다 좋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사고 싶은데 이미 내가 옛날에 팔았던 종목들은 이미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이 올라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안 샀던 종목 중에서 발 빠른 종목들을 사야지, 이런 분들이 지금 되게 많으세요. 또 내가 보고 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본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날아가면 갑자기 손이 나가는 거예요. 좀 그런 매매들을 좀 하고 계셔가지고 우려가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을 좀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최소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세 가지는 갖고 가셔야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 가져가셔야 되고, 매수가는 뭐 당연한 거고요. 손절가, 매수를 했을 때 손절가하고 목표가하고 보유기간, 세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시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기술적 관점이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사보겠다. 혹은 아 이게 예를 들어서 PER이 얼마인데 업종 PER이 얼마인데 이게 그래도 업종 PER보다 낮으니까 저평가다. 예를 들면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로 삼성전자 새롭게 샀는데 너무 잘 되더라. 컴퓨터 샀는데 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혀 이유가 없이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담인데 아까 이제 우리 호장님이 저희 노란톡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방송 끝나고도 제가 노란톡에서 종목 진단을 좀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두산 중공업을 사셨대요. 네. 그래서 왜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추천을 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왜 추천을 했나요? 물어봤더니 그 여의도에서 옆자리 테이블에서 술 마시다가 두산 중공업을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동생이 듣고 동생이 거기 1,500만 원인가 3,500만 원인가를 지르고 같이 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좀 빠졌으니까 지금 좀 고생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두산 중공업을 두중이라고 부르니까 이름도 이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의외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매수 이유가 없이 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의 매수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1분기가 끝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분기 동안 본인이 매매한 것을 좀 복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말 통해가지고 복귀를 좀 해보면서 이 종목은 수익이 났지만 이유 없는 매매라서 그때 매매는 잘못된 거예요. 이 종목을 매매해서 손실이 났지만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손절가에서 손절을 하였으면 그거는 성공한 매매예요. 수익이 났다고 꼭 성공한 매매가 아니고 손실이 났다고 꼭 실패한 매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1분기 매매를 조금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을 갖고 계셔라. 제가 장이 어려울 때도 2950선 깨기 전까지는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도 막 잘 나간다 뭐 이제 뭐 상승 추세
돌파한다 이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상단 3,250선이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그렸으면 좋겠다. 오늘 이번 주만 그렇게 매매 복귀하시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비트코인 쪽에 관심도 많다가 주식시장도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니까 또 나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자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샵 3772번으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보내주세요. 왜 그걸 사고 싶은지 그런 이유를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사도 괜찮은지 산다면 어느 가격 정도에 사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상담해도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그리고 그 종목 왜 사셨는지도 역시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빨리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댓글 함께 보내주고 계신데 올려주고 계신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궁금하신 거나 혹시 있으시면 또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과 함께 필요한 주식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인증을 지금 바로 해주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증도 해주시고 QR코드 사용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 바로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당부해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대화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나 QR코드로 인증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에게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11시 11분 약속의 시간을 향해 가기 전에 오늘 또 무료 강연회 하시나요? 맞다. 금요일이죠. 그럼요. 오늘도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이제 그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 그 저희 유튜브에서 오후 4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장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이제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 오셔서 종목 진단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포트폴리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저희 이제 아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상담은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받아가지고 사연하고 포트폴리오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재밌는 사연들 보내달라고 했는데 슬픈 사연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추천받았다 뭐 이런 이제 가슴 아픈 사연들만 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제 사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정법원 앞입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만 이 포트 점검을 받고 도장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사연과 함께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체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포트 점검도 신청해 주시고 또 종목 상담도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전략 또 2분기 전략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오늘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도 가지고 댓글로 또 알려주시고 문자로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오늘 또 어떤 고수의 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11시 11분 즈음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 고수의 픽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을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그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몇 개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자, 오늘은 7가지가 역시 올라와 있네요. 7개 중에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알겠다. 내가 전에 거래해봤던 종목이네. 아니면
아, 좋은 추억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주말이죠. 오늘 이제 또 주말이 시작되니까 주말에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주말에 뭐 하지? 이런 재밌는 문자 보내주셔도 좋으니까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오늘 고수에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종목이나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드릴 퀴즈는 바로 7번 한땡땡땡. 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 고수의 픽인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한으로 시작하는 게 꽤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김선아 전문가께서 힌트를 좀 주실까요? 네, 일단 한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고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네. 주가는 7만 원대였는데요. 장초까지는 7만 원대였는데 현재는 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그리고 전자용 초정밀 커넥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종합부품 업체입니다. 그리고 LED TV 그리고 리드 프레임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로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한국 GM이 있고요. 가전업체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있습니다. 올 초 북미 차량 공급에 따라서 현지 생산처를 설립 목적으로 맥스캣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요. 이에 한 차례 상승이 나졌고 지난해 실적 호조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만 원이었던 주가가 9만 6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만 원대였는데 오늘 상승이 좀 나아지면서 8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오늘 고수에픽은 한땡땡땡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선아 전문가의 힌트를 들어봤는데 자, 약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좀 나옵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꼭 엄마랑 여행가자님이 약간 정답을 아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고 댓글을 올려주셨고 그리고 문자로도 이제 하나씩 들어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장 초반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영재 전문가와 힌트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방송 중에 이제 보시는 것도 재미있고, 하지만 미리 이제 아침에 종목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뭐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원래 이제 생각했던 종목이 벌써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23%를 가버렸습니다. 그랬던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마 첫 번째인가 있는 S로 시작하는 종목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도 많이 골라드리니까 또 이제 금요일이고 2분기 시작할 때 1분기에 매매를 복귀해보고 어려우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일본이 좀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2분기부터 다음 주부터 받을 수 있는 종목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응원했으면 좋겠고 일단 하시는 일을 마저 또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차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 및 친환경 부품을 확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쪽 업인데 특히 이제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회사 이름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찾을 수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성환 전문가 잠깐 얘기했듯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바닥을 잡고 재차 상승해주는 구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단기 쌍바닥을 만들고 재차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차트를 보실 때 단기적으로는 쌍바닥도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차트를 갖고 있는 한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한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앞에 이제 나라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화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한화는 아닙니다. 한화는 올해 이제 저도 항상 말씀드린 한화 팬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야구 중에 한화 팬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사리가 쌓이면서 그래도 내가 야구 보는 것보다는 주식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야구를 하고 있는 한화는 아니고 우리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것들 그 중간에 있는 쇠뭉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핸드폰 꼽을 때도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영어로 이제 이게 뭐 커넥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한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고 오늘 정말 종목 모르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핫한 종목들 여러분들 뭐 오전에도 보셨을 거고 이제 마감할 때도 볼 거고 남들 다 아는 종목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나 정말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뭐 먹지 코너 이따가 라이브 방송 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어제 이제 노란톡방 보니까 내일 이제 내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점심 때 먹을 거를 아직 못 정하신 분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문자를 저희 마지막 소개해드리잖아요. 그걸 보고 오늘 점심 메뉴를 골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도 같이 보내주시면 네. 좋겠다. 정답 모르시는 분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한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이 일단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기아차 할 것이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상승률 상위 종목 이런 거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답 아쉽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밌는 문자, 오늘 점심 아니면 저녁에 뭐 먹지, 주말에 뭐 할까, 꽃 구경 가야 되나, 그런데 또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좋고요. 재밌는 이야기, 사연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백일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수의 백일차 인트는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2차 인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면서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함께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고민이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0049번님이 주신 문자부터 볼게요. 한국 조선해양을 매수를 하셨는데 13만 7천 원의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조선 수주량이랑 실적 개선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매수를 했는데 이거 최고점이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일단 매수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납득할 수 있는 매수 이유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난 이제 3월 26일이죠. 6,300억 정도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하게 이제 올라간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보시는 관점 자체는 틀리지 않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차트에서 뉴스를 반영하고 혹은 여러분의 직접 뉴스를 보거나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코로나 때 워낙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물류가 안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동량이 줄었다가 코로나가 풀리면 앞으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매매 시나리오를 짜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봤는데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자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한데 지금 사신 가격은 뭐냐면은 뉴스가 나오고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뉴스와 함께 좋은 종목이라고 핫한 종목이라고 방송에 설명을 해주니까 딱 사신 가격이에요.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최고가 14만 원이에요. 13만 7천 원이면 거의 완전 고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매의 근거는 이제 납득이 되지만 매수 타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뉴스가 나오면은 지금 말고 한번 조금 이제 접혔을 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고 일단 말씀했던 것처럼 실적 기대감과 물동량이 앞으로 늘어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선달 같은 경우 추가 이제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롱텀으로 보시고 들어갔을 때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현구간 보유 말씀드리고 일단 손절가 좀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도 한 12만 원. 그래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손절가를 잡으시고 거의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 보유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홀딩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아 전문가와 5256번님이 주신 문자를 볼 텐데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좀 있으시다네요. 현대제철 를 매수하고 싶으시답니다. 올해 철강 쪽이 좋다고 하는데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다른 종목은 아직 마이너스인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매수가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 현대제철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뭐 H형강 그리고 철근 부분 국내 최대의 전기로 제강 업체입니다. 전기로와 고로 제강을 통해서 뭐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강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열연, 후판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선 발주량 확대에 따라서 철강주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3만 7천 원에서 4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준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셔도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아래에서 잡아드리면은 한 4만 1천 원에서 3만 7천 원까지는 좀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만 한 7천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4만 5천 원에서 만약에 조정이 놔준다라고 하면 4만 1천 원에서 3만 7천 원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한 5만 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에 대한 매수 의견,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대한 의견을 김선아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7967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이용재 전문가와 상담해 볼게요. IA를 매수하셨답니다. 매수가가 1590원, 비중은 30%.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주셨네요. 일단 그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그래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견조한 흐름을 이제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대형주보다 이제 작은 종목들이 이제 탄력이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는 것도 이제 납득은 할 수 있는 이유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눌림목 주는 자리에서 들어간 것도 납득할 만한 이제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매매가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1590원이고 지금 1560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다가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벌써부터 사실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면 마이너스를 보다가 플러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지금 1590원에 샀으면 한 달 정도 들고 계셨다는 얘기거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 달 정도 들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아마 한 여기 구간에 사셨겠죠. 이 정도 구간이나 내려올 때 사셨던 구간.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조금 기다렸을 텐데 첫 양봉 나온 자리입니다. 추가적으로 추세를 뽑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잡으세요. 한 2천 원 정도 되는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1차 목표가에서 절반 정리를 하고 나머지 돌파 여부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 최근에 이제 잡아준 바닥권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손절가도 좀 잡고 가셔라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 1,300원에서 1,350원 정도는 손절가 놓고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A에 대한 해법을 이영지 전문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1차, 2차 목표가를 딱 정해드렸으니까요. 그때마다 잘 조언해 주신 선택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김선아 전문가와 3274번님이 주신 문자를 상담해 보겠습니다. SM을 매수하셨는데 33,760원,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궁금합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나와줄 수 있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마이너스인데 사실 그렇게 뭐 힘들어하실 만한 하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것이 실적 부진으로 실적 부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좀 하락을 보여준 모습인데요. 제가 봤을 땐 크게 사실 뭐 걱정을 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닥 먼저 잡아드리면 한 29,000원 부근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도 10%셔서 뭐 크게 부담이 되실 것 같진 않으니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33,000원 부근 매수가 부근인데요. 33,000원 부근에 일단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 오면은 뭐 원하시면은 비중을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난 좀 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M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사화 전문가께서는 SM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셔보는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이제 또 아까 드렸던 고세픽 힌트를 한번 더 드려야겠죠. 한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자, 어떤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힌트를 짧게 드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 비난의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죠? 이영재 전문가 말이 기니까 김승화 전문가가 말할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얘기하고 빨리 넘겨라. 이런 비난의 소리가 나고 있지만 짧게 해야겠네요. 그럼요. 꿋꿋하게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한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우리나라를 이제 두 글자로 표현하는 단어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개그맨 이름도 있죠. 김한땡씨라고 개그맨 이름도 있는 그 이제 이름으로도 쓰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알 수 있고 뒤에 있는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이제 선을 연결하는 중간 이제 커넥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쌤뭉치가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럴까요? 제 생각보다 하는 건 많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몸관리도 열심히 하고 보기보다 무술인이다. 그래서 제가 딴 간증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고등학교를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충남 공주청하면 광경리 산 21-2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학교 남자 전원 남자 기숙사학교고 여러분들이 남자 뭐 남중 남고 나오셨다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남중에다 남자 기숙사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항상 이제 하나 하는 게 뭐냐면은 태권도 단증을 미리 따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서 땁니다. 학교에서 예, 국기원에서 와서 저희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 원래는 단증을 따는 국기원을 가야 되는데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단증 심사도 보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종합 무술인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술 단증이 많은 사람들을 유땡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쵸. 그 유땡땡의 두 글자를 넣으시면 오늘 네 글자가 완성이 되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자세하게 상담하는 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다섯 분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리셨죠. 재밌는 문자 보내주시거나 이번 주말에 뭐 할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저녁에 뭐 먹지 아니면 또 수익 인증도 좋습니다. 저희 고수에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인증도 좋으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에픽 2차 힌트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분 정도 상담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바로 김선아 전문가와 상담을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8592번님께서 주셨는데 피플바이오를 매수하셨습니다. 피플바이오 47,000원의 비중을 20% 매수했는데 평소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 상장이 된 지 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짧아도 한 6개월 이상 지난 종목을 좀 보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47,000원에서 2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47,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뭐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20%면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바닥을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 한 39,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39,5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계속해서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이 나준다라고 했을 때는 47,000원 부근 매수하신 부근에서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조금 더 보시게 되면 5만원, 5천원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한 번에 큰 비중을 매수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피플바이오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어렵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 신규 상장 종목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8363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차 이게 현대차를 매수하셨답니다. 현대차를 97,600원이래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확인을 해봤는데 10% 비중으로 1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완전 주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현대차를 97,600원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산 종목인데 전 그냥 계속 들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신랑은 팔았다가 다시 또 사라고 하네요. 신랑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랑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다시 사서 더 주수를 늘려서 투자를 또 하면 된다라고 신랑이 지금 설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영재 전문가님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도 종목 추천을 하나씩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고수의 픽 하나씩 이제 드리지만은 아침에 이제 호수 앵커님이 하는 방송 굿모닝에도 제가 아침마다 종목을 드리는데 어제 추천 종목이 한 현대차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없는 분들은 어제라면 또 사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쵸. 또 오늘 이제 6%가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차트상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사실 차트를 잘 보시고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어제 매수 타점이 나왔던 이유를 이제 굳이 반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갭 뜬 자리가 소위 말하는 애플카 기대감 때문에 떴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빠지고 오히려 갭 뜬 자리를 메워준 이후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지지가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돌파한 자리가 나중에 내려서 지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 한번 하고 거기가 지금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오늘 이제 6%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좀 더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뭐 많이 그 수익 보였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까지 계속 주식 하시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계속 생겼을 거예요. 근데 좋은 가격에 샀으면 추세를 조금 더 보시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업종이 개선될 수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받는 자리가 나오고 오히려 매수를 없는 분들은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추가적으로 보유를 좀 해보시자. 일단은 보유하시고 언제쯤 이제 그 문자 질문을 한번 더 주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지수 3250선 정도를 일단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때쯤 됐을 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닐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에서 시장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형 우량주, 대형 우량주를 굳이 시장이 다 안 올라온 상태에서 버려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보유해보자. 시장이 많이 올라오면 한 번 더 문의를 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363번님, 일단은 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매수하신 종목을 우량주 현대차, 그것도 지금 뭐, 100% 넘게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일단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지선도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영재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끌고 가자. 신랑은, 이영재 전문가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좀 설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큰 수익 나신 현대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아 전문가와 1501번님이 주신 문자, 루멘스를 가지고 계신데, 3650원이고, 비중은 15%. 자, 요새 오르는데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조금, 아까 분과는 너무 또 반대 이야기라서 아쉬운데요. 네. 일단, 루멘스는 뭐, LED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군통신 장비 개발 업체로 방산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이 종목은, 뭐, 최근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지연이 되고 있죠. 그런 이슈 때문에 크게 좀 하락이 나주고 있는데요. 매수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매수하신 지는 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뭐, 못해도 한 2018년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좀 이런 경우가 제가 좀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네.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는데 좋은 종목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은 바로 매도를 하시고 좀 이런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 미제출은 정말 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것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인데요. 일단 바닥 지지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손절하시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바닥은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1,500원 부근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반토막이라고 하셨지만은 이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셔서 수익으로 그 손실을 메꿔가시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실 건지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500원 이탈 체크하시면서 비중 축소 혹은 손절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루멘스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1,500원 손절 라인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6627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를 34,600원에 비중이 80%나 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현재 68% 수익 중인데 차트도 너무 좋고 호재도 많아서 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6년 전부터 계속 매수를 해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위메이드를 계속 뭔가 장기적으로 계속 담으셨던 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소위 가상현실 세계가 펼쳐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게임 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수위가 있지 않을까 혹은 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게임주도 좀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미르4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현재 구간에서 다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62,300원이거든요. 근데 전에 쭉 차트를 보시면은 전에 7만 원대가 되게 힘든 고점이에요. 6만 원대 후반부터 7만 원대가 되게 힘든 고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져가시되 한 69,000원에서 68,000원, 69,000원 되면은 절반 정도 잘라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전고점 인근에서는 밀려내릴 수도 있고 신고가를 돌파하면 물론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전고 한 68,000원, 69,000원 되시면 일단 정리를 조금 차익실현 해놓으시는 게 좋죠. 또 비중도 너무 많으시니까 차익실현 해놓으시고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뭐 실적이 되게 좋거나 이런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 전년에 이제 실적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 폭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를 한 68,000원 정도 잡으시고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로 차익실현을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1866번님이 주신 문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김선아 전문가 좀 상담을 해볼게요. 매수가가 18만 6천 원이고요. 비중도 50%입니다. 자, 2주 전에 대량 거래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더 가져가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은 네. 비중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을 한 번에 50% 싣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옳은 투자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0%씩 조금씩 모아가시면은 그렇게 부담이 없으셨을 텐데 비중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조그만 하락만 나오게 되더라도 좀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비중은 최대한 뭐 종목당 최대한 20%까지 저는 그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좀 거래가 실린 은봉이 하나 나와졌습니다. 뭐 3월 17일 날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도 좀 실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일단 신세계 랑 네이버가 지분 교환을 하면서 수익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거래가 실린 은봉이 나와주고 그 이후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게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19만 3천 원 부근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만 3천 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축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21만 원 에서 21만 5천 원 사이에서 또 일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비중 너무 많이 싣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좀 나눠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해법까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을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 종목은 한국 단자입니다. 네.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매수가 아까 이제 김선아 전문가가 7만 원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7만 원대였다가 지금 8만 원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항상 시초가 잡아오죠. 77,500원 잡아왔고 네. 목표가 92,000원, 손절가 7만 원인데 오늘 이제 어제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그저께 맞추신 분들, 일주일 전에 맞추신 분들은 아마 오전에 이 종목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 목표가 손절가대로 대응해 주시고 지금 방송 보셔서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지금 떠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가쯤 보시고 좀 조정을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소비중만 가격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한국 단자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많았는데, 자, 힌트 아까 드렸던 이후에 정답 보내주신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자는, 6689번님 문자 볼까요? 6689번님. 6689번님이 한국 단자라고 해주셨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한국 단자. 이영재 전문가님, 힌트 내용이 재밌어서 이 시간 꼭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자 중학교 처음 갔을 때 맘 졸였던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단증이 있다는 말은 실감이 안 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인바디 네. 체중계를 사서 네. 그걸 이제 저희 회사 식구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실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몸무게가 존재하구나. 이런 BMI라는 게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기보다 나쁘지 않다. 아직 뭐 쓸만하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전 있는 거죠. 아, 예. 네. 다음 문자 또 볼까요? 8452번님이 길게 문자를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영재 전문가님. 주식 3년 차인데 오늘로 딱 원금의 더블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됐다. 이때까지 항상 주식반 현금반 들고 왔는데 이제 확 다 들어가서 기다리는 작전은 어떨지 고민을 하고 있다. 주식은 심리인데 욕심이 조금 생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법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라면 대신 자기의 기법들이 이제 확실한 기법들부터 필살기까지 뭐 한 몇 개는 있겠죠. 근데 네. 본인이 이제까지 성공해왔던 길이 있으면 성공해왔던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아, 그렇지 않은 길로 가면은 내 심리가 버티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는데 1억을 주식 사고 1억이 현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를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좀 더 욕심을 내서 2억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나중에 옛날에는 현금 있을 때는 내려왔다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했었는데 이 심리적으로 편하지 못하고 쫓겨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제 매매가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매매 한번 꼬이면은 초보분들이고 연차수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매매가 꼬이면 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대로 성공한 길대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페이스를 잘 유지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는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두 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수익이. 그러니까 지금의 패턴을 잘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드려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제가 너무나 아쉽지만 땀 냄새 나는 이 방송을 이제 그만하고 제가 요 앞타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10시 타임에 가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 약간 시청률의 기본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느낌? 제가 이렇게 붐업 시켜드린 다음에 넘겨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밥이라도 사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김선아 전문가께서도 한 달 정도 저희 방송했는데 다음에 10시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와주시는 걸로 여기서 방송 중에 약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김도원 앵커가 와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도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저희 10시 증시 파워 10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